피아오시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깨끗게 치유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모든 감사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을 계속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어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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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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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세임을 주시고 다시 사랑에 나아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애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그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대신에 담대히 나가 세상을 지 않고 세상을 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여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우리 정결케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 정결케 하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정결케 하며 죽어있는 나의 심령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동력과 그 힘임을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안에 있던 모든 체험 모든 악함과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영광 주님의 교회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받기만 하는 예배가 아닌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과 근심과 또 영과 육의 아픔, 치유함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로 힘입어서 다시금 새 힘 얻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 소금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사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무가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무가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약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무가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무가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도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가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한 촛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나요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디어로 함께 피아모십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찾으셔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힐송에 잠깐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거기에 칼리지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칼리지를 다니는 동안 있었던 한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버크밀이라는 나름의 이제 시티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시드니의 한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집을 얻어서 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좋은 2층 집을 얻어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5명 이렇게 분할해서 분배해서 애들에게 렌트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5명이 같이 살게 됐고, 공교롭게도 저희는 이제 같은 인테이크라 그래서 같은 해에 같은 학기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살게 됐어요. 1학년 1학기를. 그래서 간신히 이제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참 잘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1층의 집에 이제 런드리룸이 따로 있고 세탁실 따로, 식당 아니 부엌 따로, 또 거실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는 다 방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미국인 2명, 한국계 하나 섞여 있고, 또 저 한국 사람 있고, 또 아르헨티나 출신 친구 있고, 칠레 친구 있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나오려고 손 닦으려고 보는데 수전에 이 은가로 보이는 무언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아,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외국을 처음 나와서 이런 걸 수도 있어. 근데 혹시 손으로 처리하는 친구가 있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사는 것도 처음이고 너무 큰 당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알렸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가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저녁 9시에 모두가 알바를 마치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알 수 없는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는 거야. 서로 아니래. 서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 굉장한 일입니다. 서로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유력한 친구 하나 있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시저라는 친구가 평소 우리보다 조금 들 씻는 친구야.
그러니까 약간 촉이 오는 거지.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영어를 잘 못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아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 유력한 용의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모임을 의구심 가운데서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나중에 밝혀진 것은 누텔라 크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 외국에 가면 누텔라 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텔라 피자를 누가 사왔었대. 그러니까 한 세네 명이 그걸 먹고 이제 그걸 닦는 답시고 이렇게 하다가 묻은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이제 원망질투하고 굉장히 욕하고 화목하기 참 어렵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작은 오해지만 작은 오해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는 걸 경험을 했던 일화였어요.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 관계가 틀어지면 되게 힘들어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30억짜리 좋은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보다 제주도에 2만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봤어요. 23, 24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걸 먼저 풀어놓고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예물을 드린 것과 제사가 무슨 상관인가 짚고 가야 됩니다. 예물은 항상 구약 시대에서 항상 제사에 빠지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했고 희생이 필요했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5절 이런 곳에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너희가 나온 것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인의 예배를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뭐냐 하면 관계가 틀어진 가운데서 그것을 내버려두고 형제의 아픔, 자매의 아픔을 내버려둔 채로 너가 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과연 옳은 예배인가? 라고 묻는 거라는 말이에요. 가인이 어떤 말씀을, 이 창세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부터 쭉 7절까지 보면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그러는데 가인의 표정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네가 어찌 선을 행하였으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라 그러시냐면 다스릴지니라 그러세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형제와의 관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배운 기도 거의 매주 하는 교회도 있죠. 그 기도가 무엇이에요? 너희 죄를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매주 외우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표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가지신 분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참 이게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레미제라블이란 걸 아시죠? 그 소설, 빅토르 위고의 소설입니다. 뭐 뮤지컬로도 있고 영화도 있고 다양하죠.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발이라서 장발장 아닌 거 아시죠? 장발장이라서 장발장이래요. 그런 죄송해요. 이게 위키피디아에 여러분 지금 쳐보세요. 쳐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장발이라서 장발장이 아니다 그러고 이 회색 처리돼 있고
가로에 줄이가 있어. 위키피디아가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주인공 장발장이 죄수 번호가 뭐예요? 24601. 그래서 막 거기에 영어 노래에도 막 아하 아하 하면서 24601 막 그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장발장이 자기가 가석방 된 채로 한 수도원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다음날 그가 도망치면서 은접시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하일 주교가 나중에 그 사람이 잡혔을 때 쫓아와서 내가 준 왜 이 촛대까지도 안 가져갔소, 이걸 가져가시오, 그렇게 그가 얘기하고 장발장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게 이 레미제라블의 내용의 주된 이야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보니 저에게 생각난 이 소설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는 사하여 주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지셨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찾으실 줄로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랴. 아멘. 이게 진리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예배 이전에 우리가 이뤄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 비슷한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가 작은 기도회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제가 쭉 나누고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한 자매가 막 뭐 눈물을 막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슬프시죠, 슬퍼시죠. 우리 뭐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너무 그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여요. 단점.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처음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막 하다가도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 서로의 단점 중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마주하게 돼요. 그게 이제 공동체에 넘어야 될 다음 스텝이거든요. 그때마다 시마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각자에게 다 다른 느낌으로 들어오지만 결국 진리는 하나예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물을 여기다 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꺼림칙한 것들을 남겨놓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마음에 안 드는 것 대면하세요. 그래서 힐송에서 막 배울 때 컨프론테이션을 많이 시켜요. 대면하는 거, 건강하게 대면하는 거,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나는 묻어놔. 근데 그 묻어놓는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상대방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 어쨌건 여러분이 풀고 가야 되는 사이라고 여러분의 머리로 확인이 되면 풀고 가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말하기 힘들어도 우리 커피 한잔해요 뭐 이렇게 좀 얘기해서라도, 선선해서 커피 많이 마시니까 뭐 밥 한 끼 해요 라고 특별한 장소 데리고 가서 밥 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아 난 좀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하다. 얘기를 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그거를 피하는 순간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발붙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더 그 다음 스텝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텝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를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 형제와 화목하라 그 뒤에 급히 사화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화하다란 말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같이 지내는 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내야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주일에만 머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세 가지 법칙, 3F라고 하더라고요. Forgive, 용서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Forget, 잊어버려라. 세 번째로 Forever, 영원히. 아내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해줄 때 하품을 냈어요. 너무 큰 상처가 돼요. 저도 찬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찬양팀 안에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죽겠더라고요. 옆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또 제가 50명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뒤에 앉아있잖아요. 혀가 딱 잡혀요. 그리고 엄청난 프레셔가 저를 누르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던 것도 못해. 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봤어야 알지. 다 친한데 곧 하시게 될 거예요. 친해서 생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자고 제가 지금 파이팅을 하는 건지 아시죠? 예. 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겸면 드립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않고 저희는 꾸역꾸역 그 모임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꾸역꾸역 각자 그 회복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끝내는 같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서로 썩 좋지는 않아도 안부를 물어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엔 해결하십니다. 화해의 신학자 레더라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화해는 고통의 강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통의 강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계속 제가 뭐라고 그러고 있죠? 화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하고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속에서는 매 그런 이야기예요. 관계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에서를 끌어안고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서로가 화해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화해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웃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친히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요셉의 이야기 할까요? 요셉이 가족들에게 팔렸어요. 가족에게 팔렸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가족에게 팔리고, 역경의 드라마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냐면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서 아들 둘을 낳아요. 근데 그 둘의 아들의 이름이 열두 지파의 이름에 속합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에 일을 잊게 하셨고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줘놓고 걔네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화해의 축복,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심고 번성하게 하심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실력 격차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빨리 깨달았고, 깨달은 만큼 그 실력의 격차를 좁혀야 돼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에베소서 2장 14절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런데 이 두 개의 완전 상관없는 절들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잠깐 같이 불러볼까 해요. 첫 키 주세요. 주는 평화 함께 합시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 피와의 평화 우리의 평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까지 모든 염려 주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특별히 이 찬양 가운데 이 두 절이 같이 엉뚱한 노래지만 섞여 있는 이유는 그 여러분의 관계의 어려움 주님 앞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그분의 손을 뻗치사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막힌 담을 허셨다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서 바로 뒤에서 얘기합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거하는 처소가 되어가는 것 예배터가 되는 삶이 되는 것 그리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를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까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실패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화목하며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관계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대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피하지 않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불뚝불뚝 하나님 솟아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죄를 사하게 하시고 단죄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의 부족함을 자매의 연약함을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넓은 야량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속 좁은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두 형제를 품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와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망치지 않으며 내 삶의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그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사 하나님 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막힌 담을 허무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염려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끝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던져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새 하나님 노래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공동체와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참 힘든 과제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우리를 써주시길 원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내일의 삶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믿음과 삶의 그 실력의 일치가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또 미디어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새롭고 달라진 삶 가운데 화목하여 주께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